도내에서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산림청 산불진화 종사자와 세관 검사 직원, 경찰과 소방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종 첫날 충북경찰청 임용환 청장은 백신을 맞으면서 경찰은 대민 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접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와 진천군이 주식회사 오리온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리온은 2024년까지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연면적 38만여 제곱미터의 물류센터를 설립해 식품산업 확장에 대한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진천군은 오리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오리온은 투자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이 저렴해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6천여 개 농가에 이어 올해는 지난 20일 기준 1,582개 농가를 도왔고 본격적인 농번기가 되면 더 많은 농작업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선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가 장비 도입과 시운전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원센터는 전국 첫 태양광 사업화 시설로 총 사업비 110억 원이 투입돼 시험 인증과 제작에 필요한 장비 24대를 갖췄습니다. 센터를 통해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구현과 창업 컨설팅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사업화 지원으로 태양광 응용제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업인의 효율적인 경영과 산림소득 사업의 현대화를 위한 2022년 산림소득 사업을 6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단기 임산물 생산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로 최종 대상자는 오는 9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진천군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 근로지원 사업 참여자 150명을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취약계층이거나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진천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어린이날 어린이 큰잔치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어린이 큰잔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과 유튜브를 통해 14가지 어린이 체험 행사와 다양한 공연을 진행합니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모노레일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길이 400m의 모노레일은 한 대당 40명 탑승 가능한 차량 2대를 갖췄으며 1,000회 이상 시험을 거쳐 다음 달 초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국 유일의 옷산업 특구인 옥천에서 옷순수화가 시작됐습니다. 옥천군은 지난주부터 옷순 채취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